네, 안녕하세요. 최성원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러스트의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인 카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목차에서 챕터 5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까지 웹사이트에서는 온라인 컴파일을 이용해 메인 함수 실행 위주로 러스트를 이용해 보았습니다. 근데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선 카고라는 러스트의 패키지 관리자와 빌드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생성, 의존성 관리, 빌드, 테스트 등의 작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스트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뭐 Create React App처럼 이제 러스트에서는 Cargo New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직접 실행해보면 이렇게 Cargo New 뭐 프로젝트 이름 마이 프로젝트 하면 마이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생성돼서 넘어가 보면 이렇게 카고 toml gitignore src 소스 파일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는 메인 함수가 들어있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bin이 넘어가면 바이너리를 뜻하고 라이브러리는 lib를 이용해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자, 생성된 프로젝트 주요 폴더 및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고 toml 프로젝트의 메타데이터 및 의존성 관리하는 파일이며 소스 폴더는 source 코드가 위치하는 곳입니다. 이 폴더 안에는 기본적으로 메인 rs 또는 librs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제 타겟 폴더는 빌드 결과물이 저장되는 곳이며 이 외에도 뭐 gitignore 파일이 생성되어 Git을 사용할 때 무시하는 파일 및 폴더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타겟 폴더는 이제 빌드하면 엄청 큽니다. 1기가 정도 합니다. 다음, 자, 카고는 또한 프로젝트의 의존성 관리도 도와줍니다. 카고 toml 파일의 dependency section에 패키지 이름과 원하는 버전을 기록하면 카고는 프로젝트를 빌드할 때 해당 패키지를 자동으로 다운로드하고 컴파일하여 프로젝트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의존성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면 카고 업데이트라는 명령어를 쉽게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집격해보면 카고 add를 사용해서 추가할 수 있고 set add, serialize, deserialize의 유명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카고 toml을 확인해보면 이제 set add가 추가됐고, 이제 여기서 카고 업데이트를 하면 이제 outdated한 라이브러리들이 있으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줍니다. 자, 카고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프로젝트의 실행과 빌드입니다. 카고 빌드를 명령어를 통해 프로젝트를 빌드할 수 있고 카고 run을 통해 프로젝트를 빌드한 후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카고는 디버그 빌드를 사용하지만 릴리즈 빌드를 원하면 이제 프로덕션 빌드를 원하면 릴리즈 플래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버그 빌드는 최적화가 되지 않아 실행 속도는 느리지만 디버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릴리즈 빌드는 최적화를 적용하여 더 빠른 실행 속도를 가지지만 디버깅 정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하기 전에는 릴리즈 빌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R, run의 단축키고 하고 빌드 다음에 마이너스 R을 붙여도 릴리즈 빌드로 빌드됩니다. 런을 하면 바로 빌드하고 실행합니다. 자, 집격해보면 카고 빌드 컴파일하고 아까 추가한 세레드가 같이 포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고 run 헬로 월드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메인 함수에 헬로 월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겟 폴더를 보면 기본적으로 디버그, 왜냐하면 저희는 디버그로 빌드했기 때문에 해서 보면 안에 마이 프로젝트 exe 바이너리 파일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리눅스는 뭐 없고, 그리고 카고 뭐 코리아처럼 이제 카고 빌드 이제 원하는 카고 서브 커맨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카고 프로젝트 코리아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배포하면 됩니다. 카고 뉴 카고 코리아 프로젝트 이렇게 만들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원할 수 있게 업로드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카고 뭐 이렇게 해서 직접 자신의 명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만드는 방법은 이 링크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이번 장에서는 뭐 자신만의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퍼블릭에 공유하는 첫 그림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프로젝트의 품질을 유지하려면 테스트는 필수적인 과정인데 러스트에서는 카고 테스트라는 명령어를 이용해 테스트 코드를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프로젝트와 그 의존성을 컴파일한 후 프로젝트 내에 모든 테스트 함수를 실행합니다.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샵 테스트 속성을 사용해서 테스트 함수를 정의하면 되는데 보통은 프로젝트의 src 폴더나 같은 경로에 위치한 테스트 폴더 내에 작성합니다.
아래는 간단한 테스트 함수 예제인데 이걸 복사하고 터미널 같은 데서 그냥 보프 타고 한번 카고 테스트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it works라는 테스트를 통과해서 OK가 뜬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crates.io입니다. 러스트에서는 패키지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중앙 집중식 저장소인 crates.io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러스트 라이브러리와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카고 TOML 파일의 dependencies 섹션에 패키지 이름과 원하는 버전을 추가함으로써 저장소에서 패키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직접 라이브를 만들어서 crates.io에 공개하고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카고 TOML을 보시면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몇개 작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name, version, author, 작성자, 뭐 description의 설명, 그리고 crates.io에 업로드하려면 먼저 여기 들어가서 이 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들고 카고 로그인 프로젝트에서 카고 로그인을 써서 여기에서 토큰을 발급받아서 이렇게 new 토큰을 해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고 퍼블리시를 이용하면 이제 자신의 라이브러리가 이 crates.io에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이 뭐 카고 애드 인스톨을 통해서 직접 만든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을 알아보면 러스트에서는 코드에 주석을 추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라이브러리를 배포할 때는 그렇죠. 주석을 통해 개발자들은 함수의 동작 방식, 반환값, 입력 인자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러스트에서는 이제 트리플 슬래시나 더블 슬래시와 엑스클레이션 마크를 시작하는 주석을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작성하면 IDE에서 해당 함수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코드를 좀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assert equal라는 매크로가 있는데 따라가 보면 이렇게 트리플 슬래시로 주석이 있기 때문에 IDE에서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테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방법, 그리고 러스트의 패키지 저장소인 crates.io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라이브러리를 공유함으로써 러스트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진정한 러스테이션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러스트 튜토리얼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카고의 주요 기능과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러스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 카고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도구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 좋은 코드는 좋은 테스트와 함께 시작됩니까?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담아 훌륭한 라이브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